궁금한 건 못 참는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앰프 라이브러리 특집 1탄 메사부기 캘리포니아 트위드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그렇습니다. 할로우 바디와 슈퍼 스트릿을 연결한 다양한 사운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깁슨의 대표 할로우 바디 ES-335와 슈퍼 스트릿을 사용하여 크랭크업 되기 전 클린 사운드, 앰프 게인 사운드, 레드락스와 연결한 사운드를 들려드릴 예정이고, 크랭크업 된 상태에서 클린 사운드, 앰프 게인 사운드, 드라이브 페달 사운드를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앰프 라이브러리 특집은 추후에도 계속 될 예정입니다. 스트랫, 텔레, 레스폴, SG, 할로우 바디, 슈퍼 스트랫 등 다양한 기타 사운드를 한자리에서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세 편이 올라간 이후에 모든 시연 영상을 따로 모아서 또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그것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연주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돌아오셔서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아, 335. 아, 오, 335. 오, 그렇죠. 크랭크업된 사운드. 정말 매력 있고. 아까 은총 씨께서 잠깐 시연을 하는 도중에 소리를 듣고 영감을 받으셨는지 푸파이터스 노래를 잠깐 연주를 하려고 하셨었어요. 근데 이 굉장히 잘 매치가 돼요. 그렇습니다. 그 푸파이터스가 예전에 뮤직비디오를 보면 하이왓 그 굉장히 고출력 앰프를 사용을 해서 뮤직비디오에도 나오는데 항상 들었을 때 아니 도대체 저 지글지글한 사운드 도대체 정체가 뭐지? 어쩌면 풀 크랭크업, 그러니까 크랭크업 돼 있는 사운드가 해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뭐 녹음 장면까지는 못 봤는데, 뭐 어쨌든 그 푸파이터스가 녹음했던 그 녹음실 규모가 보면, 그쵸? 여러분들 그다 리브 콘솔 빡! 장난 아니잖아요. 그 공간, 그 녹음실 공간 자체가 천장도 굉장히 네. 넓고 안에도 넓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이제 연주를 할 때도 보면은 앰플이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 이제 마이크, 제가 본 마이크 거울이 있죠. 네. 그게 딱 한번 보인 적이 있었거든요. 아, 땡겼구나. 네네. 그렇지. 그 소리를 담으려고 했거든. 뭐 그런 장면들을 본 기억이 나는데, 그 저번 시간에 현희 형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맞아, 끈적끈적해진다라는 맞아, 손의 맞아. 느낌을 든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그거 제가 느낀 게, 아, 정말 접착제 같은 사운드다. 접착제 사운드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슈퍼스트렛에서도 느꼈던 되게 좋았던 기조가, 제가 이번에 이그 앰프 이제 네. 실험 아니면 실험이고, 이제 사실 실험이라기보다는 사운드의 종류를 이제 그쵸, 네. 들려드리는 건데, 정말 그 클린톤 풀 크랭크업에서 이제 드라이브 페달이 하나 올라왔을 때그 나오는 사운드가 엄청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지금 세 편째 보면서 전체적인 밸런스 중에 그냥 정말 고퀄리티 사운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것도 뭐 하나 꿀팁이 될수 있는데요. 그뭐 기조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요즘은 좋은 프리 이제 이펙터도 쓰고 이제 앞단에 두고 하지만,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많이 했었냐면요. 그 마샬 앰프를 썬다고 가정을 했을 때 크런치 채널을 만들어요. 네. 크런치 채널을 만들어서 게인을 거의 주지 않아서 손으로 쳤을 때 거의 클린톤으로 나오게. 하지만 뭔가 클린톤과 살짝 러머하기 직전의 사운드를 네. 만들면 굉장히 힘 있고 되게 펀칭감 있는 클린톤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풀 크랭크업을 하면 그냥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넘치기도 하겠지만, 근데 그 클린톤에서 이제 드라이브 페달을 얹었을 때 엄청나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인데, 이게 사실 오늘 한 실험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이죠. 앰프 이제 풀 크랭크업을 한 거니까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 크랭크업 사운드는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이 어쨌든 예전에 그런 이제 우리 선대분들이 시도하신 사운드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약간 슈퍼스트라이크와는 조금 어울리지 아, 않는 그쵸, 듯한 맞죠. 그런 톤이 느낌이 좀 많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그 예전에 뭔가 그것들, 뭐 사이키델릭적인 네. 것들, 뭐 예전에 뭐 브리티시 팝락 같은 것들, 막 그리고 아니면 요즘에 진짜 푸파이터스까지 이렇게 에너지 있는 음악에 굉장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동일한 실험을 오렌지의 앰프를 이용을 해서 또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 편도 많이 관심을 부탁드리고 제가 약속드린 대로 시연 영상들을 쭉 모아서 영상도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도 참조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못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플레이어스 가이드.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